아니 뭐 그냥 아주머니 세대들만 그냥 그냥 카메라 자동적으로 그냥 샬롬 하늘상의 진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간애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최간애가 무엇이냐? 저의 또 다른 가족인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분량이 안 나오면은 그 친구들에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먼저 만났다고 하고요. 저만 빨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버스를 내렸고요. 지금 친구들은 그 앞에 육안에 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밥 먹을 것 같아요. 배고파요. 잘 안 보이나? 코코치의 벚꽃 옆방인가? 예쁘죠? 이 안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 계시는데? 저 보이는데 제가 온 걸 모르시네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만났고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인사해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앞에 부분부터. 안녕하세요. 진원이의 친구를 맡고 있는 시아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최가대 막내 고정이에요. 아, 네. 네, 저희가 또 셋이서 다 최씨여가지고 최가대거든요. 제가 소개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는 저희 그 가족을 한번 소개하겠다고. 네. 근데 오늘 멋진 활약 부탁드릴게요, 하미씨.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두 손 꼭 모으고 긴장하셨는데. 아, 네, 여유롭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빨면 라면 사리를 넣어봤어? 라면 사리를 넣어 먹는 거야. 그래 나 처음 넣어 보는데. 아니 지금 근데 닭갈비를 헛 먹었네. 아니 허니산 구독자 여러분, 닭갈비는 라면 사리 아닌가요? 소개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너는 언제 그래? 내 물가 속에서. 아, 오늘 일어나자마자 빈센트도 나왔어. 형님 진짜 잘 생겼더라. 군대 다녀서 좀 늙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늙었더라. 근데 양치도 잘생기셨죠, 최고 양치? 지금 양치 잘생겼죠.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리시네. 카메라 얼렁뚱. 제가 카메라 아직 안 나왔어. 나오지도 않은데 왜? 제가 원래 그 아시죠? 그 부닥 볶으면 눈을 옆에서 봐도 제가 까불리는 스타일. 진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얘랑 같이 잘 때 내가 불닭볶음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불닭볶음면 사와서 얘는 다른 거 먹고 먹는데 지가 매워하는 거 앞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하나도 안 매운 거 먹고 있는데 지는 진짜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요. 아, 추억이네요. 아, 요즘 쿠키랑 중독돼가지고 얘 때문에. 그걸 몰아보는 게 정확하게 아시죠? 쿠키랑 킹덤입니다. 아, 쿠키랑 네, 킹덤 결이 다른 게임. 네, 쿠키랑 킹덤이야. 다른 게임이야? 응. 쿠키랑 너 하면 안 돼, 지금 시기에. 너 남자친구 등한시 한다? 그러면 그걸 계속 꾸준히 해주면 은 이게 시간이 처음에 6분이었다 이게 12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져.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지워줘.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 많이 퍼주고 막 스테이지 쭉쭉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것좀 해주더니 이제 좀 재밌어질 때쯤 이제 현재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네. 그거 지금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은 네.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네. 내가 그 샤르스길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있는데 네. 거기 알아요? 황홀경? 거기 좀 어두워. 아, 맞아, 맞아, 어두워. 너무 어두워서 사진 찍기가 좀 힘들어요. 좀 바꿔야지. 아,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볶으셨어요. 아, 여기를 찔러면 안 됐었네, 오빠. 그니까. 슬로우 모션. 어, 잘 뿌렸어. 떨어졌어요. 오늘 술래. 아, 빨리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컨텐츠에 3분 정도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가이드, 아, 네. 가이드가 계시거든요. 낙성대, 너무 부담스럽네요. 낙성대 25년차 가이드시거든요. 그 낙성대 25년차 가이드의 원픽이 어디죠? 아니 저는 카메라를 켜면 재미가 더 없어져가지고 너무 지금 집에 가고 싶고요. 낙성대 주민으로서 낙성대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꾸 진행하려는 게 너무 가증스럽네요. 낙성대 오시려는 분에게 아니 여기 가야 한다.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여기 안 가면은 여기는 근데 저 둘 다 지금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둘 다 뒤뚱뒤뚱 걸어요? 아 둘 다 둘 다 엄청 뒤뚱뒤뚱 걸어. 지금 불안해 걸음걸이에요. 진짜 유튜버 해서 힘드네요. 모정 씨. 네. 근데 카메라 킬 때마다 손을 흔드시네요. 아 아니 뭐 그냥 아주머니 세대들만 아니야 그냥 카메라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손들은 듯이 있는데 절차의 권사님이십니다. 노래 왜 이렇게 적게 부르시죠?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서울에 올라오실 분들 위해서 저희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낙성대 명소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 대학교가 어디죠? 서울대학교요? 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잘... 아니, 서울대 가본 적도 없잖아. 네, 서울대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항상 이제 놀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곳이죠? 에그드랍입니다. 네. 아, 네, 말해주세요. 매장에서요. 매장에서 아, 밖에서 먹어요? 아니, 네, 매장에서 먹어요. 예. 혹시 또 뭔... 아, 저희 돈으로 먹었습니다. 내 돈.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확인요. 너무. 나는 거 아니지? 이거 요리방송 안 봤어. 이게 원래 카메라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니, 기절된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 하나님, 내 생각에. 아, 먹어볼게요. 제 인생 첫 에그드랍이거든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생긴 거 아니야? 어떠시죠? 괜찮은데요? 스피드한 내용으로 괜찮겠다. 아침, 점심. 갑자기 배불러졌어. 나약한 소리 아니야? 아, 저 자피적이에요. 재능 없지만 노력하는 타입. 나중에 한민이 때문에 분량이 많았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 편집된 이후에 이제 보는 거지.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 살리고 좀 즐기고 이건 아니거든. 1차적인 편집자님의 감으로 이제 살리고 살리는 건데, 꼴리는 너가 다 걸러지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진짜 용은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마지막. 아우신데?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평소에 몇 시간에 먹는 거야? 10시 반에 일어났다가 더 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요, 방법이 살다가 일찍 가능하다면 빨리 죽고 싶어. 충격 바로. 최진호. 삶에 미겨졌어. 아니 일찍이 언제? 진짜 가능한 빨리. 지금 당장. 네, 상관없어. 그냥 방 집 가다 갑자기 안되면 오빠 유튜브 못 나온단 말이야. 일단 일주일은 단지 그 이유. 진호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그 이유. 변신하는 보정이. 그녀의 입술은. 변신은 아니지. 본인 쓰시는 립밤도 소개해 주세요. 립 정보 좀 알려주세요. 쿠션 정보 좀요. 너 입술이 너무 예뻐요. 저희 인생각 찍으려고요. 하트요.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 저 카메라 맞지? 역시 최보정 꽃받침 권위자. 아 눈이 아 그런 걸 하면 돼? 네 그런 거 하시면 돼. 둘이 정해서 빠르게 해야 돼요? 아 상관없어. 이거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좋은데 누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돼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최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찍었는데요. 후광호 씨 얘기해주세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세요.
오랜만에 출간을 모이면서 너무 좋았고요. 허니의 일상, 허니의 일상, 허니의 일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